나를 오늘 여기 이 자리에 있게 하신 에베네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돌아보면 짧게는 매 순간, 길게는 나의 인생 동안 하나님께서 모두 주신 것이고 인도하신 것임을 고백하며 감사드립니다. 처음 서류십사 임명에 관련된 소식을 주보를 통해 내 이름을 읽는 것을 발견했을 때 너무 부족하지만 나를 있는 그대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져서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이런 내 모습과 달리 불과 1년 전에 나였다면 엄청 부담스러웠을 것이고 내 삶에 큰 의미를 두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인도해 주신 보물 같은 더 라이프 지구촌 교회를 만나기 전에 나는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도 세상과 구별되지 못하고 말씀과 기도, 예배에 바로 서지 못하고 기쁨도 없이 그저 하루하루를 바쁘게 사는 직장인에 불과했습니다. 직장의 일이 나의 전부인 것처럼 살았고 나의 에너지를 쏟아부었습니다. 주보 속 임명 명단에 내 이름을 발견하는 기쁨 대신 직장 내의 핵심 인물 순위에 있느냐 없느냐를 갖고 전전긍긍했던 나였습니다. 하지만 더 심각했던 것은 내가 그렇게 오랫동안 믿고 의지하던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에 대하여 너무 몰랐던 것, 신앙생활 아닌 종교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 하나님의 독생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 내어주신 사랑을 그저 머리로만 알고 아무 감흥 없이 살았던 것이었습니다. 이런 나의 모습에 답답함을 느끼고 있던 차에 우리 교회를 만나게 되었고 믿음의 식구들과 함께 하면 할수록 이런 나의 미지근하고 잘못된 신앙을 바꿔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일단 주어지는 예배와 교육에 열심히 참여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결정하고 기도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나의 마음을 받아주셨는지 그 이후로 믿음의 공동체 속에서 어색함 없이 어려움 없이 스며들게 하셨고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셨습니다. 주어진 예배와 교육, 목장 참여, 그리고 1년 전만 해도 감히 엄두 못 냈던 제자 훈련까지 하도록 나를 인도하셨고 환경을 바꿔주셨습니다. 돌이켜보면 이러한 과정 속에 내 안에 편리를 추구하고 환경의 핑계로 쉽게 포기되고도 남았을 나이지만 나를 위해 항상 기도해 주시는 공동체 식구들과 성령님의 중보하심이 있었기에 내가 팔짱을 띠고 뒤에 서 있던 구경꾼에서 이제는 팔을 걷어붙이고 즐거운 마음으로 참여하는 자로 바뀔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담임 목사님의 레위기 강의를 통해 엄청난 희생과 값을 치르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밖에 없었던 구약시대 예배의 의미를 알게 되면서 예배에 대한 마음가짐과 태도가 달라지게 되었고 예배의 참여가 의무가 아닌 기대함과 기쁨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에 드려지는 예물과 십일조가 감사가 되었으며 믿음의 공동체인 목장 안에서 섬김을 받은 위치에서 이제는 섬길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하셨습니다. 특히 제자 훈련을 통해 시작되었던 매일의 말씀 묵상은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내가 참여할 수 있게 되니 이전보다 더욱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서리집사로 부르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저 나를 창세전부터 택하시고 부르셔서 자신의 독생자를 내어주시면까지 나를 존귀하다고 의롭다고 정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이제 그 사랑을 받는 것만이 아니라 그 사랑을 나누고 섬기는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심에 기꺼이 동참하여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통로로 사용되길 원합니다.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드리며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